저는 요즘 걱정이었던 게 아이가 이 밖에서 좀 뛰어놀기보다는 집에 있는 걸또 좋아하고 그만큼 또 활동량이 부족해져서 이 밥도 잘안 먹고 키안 크면 어떡하나.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.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엄마들이 그런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. 요즘 MZ 엄마들 사이에서요. 그런 걱정을 한 방에 날려준 인기템이 있는데요. 여러분,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준비되셨나요? 풍문으로 들었다! 바로 이겁니다. 짜잔! 해피토리의 아이 해피추입니다. 이 영양제가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한 잇 아이템인데요. 저 또한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.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이가 먹는 거에는 사실 좀 깐깐한 편입니다. 사실 저는 저의 내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저의 이 외적인 성장에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약간 목마름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아이는 좀 컸으면 좋겠다.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이 가진 엄마들의 많은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.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성장판 늘려주려고 저는 줄넘기도 열심히 시켜봤고요. 그리고 좀 춤도 제가 좀 댄서다 보니까 춤추면 키 크지 않을까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만큼 영양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오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채워지기 어렵다라는 걸좀 느꼈습니다. 근데 이 영양제가 아이들 키 성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, 비타민, 열종, 그리고 미네랄 세 가지, 그러니까 총 13가지죠. 이거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진짜 편할 것 같아요. 너무 좋지 않아요? 또 하나 좋은 거는요. 영양제 먹다 보면 먹기는 먹는데 체내 흡수율이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비타민 D3가 활성 상태로 들어있어서 이 체내 흡수율이 되게 좋대요. 높대요. 하루에 두 번만 챙겨 먹어도 이 성장 필수 영양소를 식약처에서 고시하는 그 권장 섭취량을 100%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, 여러분. 하루에 두 번이래요. Mr. Chu lives with you. 오, 우와! 모양이 되게 귀엽다. 아, 강아지다, 강아지! 강아지 모양으로 너무 귀여운 이 강아지 모양이어서 되게 귀여워서 거부감이 없다.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왜냐면 저도 가끔 사실 좀 자주 아이코 먹거든요.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괜히 사탕 먹고 싶은데 없을 때 그럴 때 있죠. 맛있어. 딸기 맛인데요? 와, 이거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네. 이거는 인위적인 그런 맛이 아니라 진짜 맛있는 딸기 맛. 이런 맛이면요. 하루에 두 번은 진짜 그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싶을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하나밖에 안 먹었으니까. 정량 두 개니까요. 하루에 정량 두 개. 맛있다. 단맛이 나는데 이 단맛이 자일리톨 성분이어서 충치 걱정이 없어요, 여러분. 이게 또 엄마들 사이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어서 아이들 영양제로는 진짜 최고다. 네, 진짜 최고입니다. 제가 괜히 아이 키겠습니까? 아이 키만 해서 사실 아이 키거든요. 우리 아이도 키가 좀 작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이 어린이 영양제라면 저희 아이한테도 충분히 안심하고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 키가 추천합니다.